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9일 탑 글로벌 통합조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오즈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탑 통합조에는 동시통역 6개국으로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 대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에 사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원 제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서지여기며 생각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믿음에 묻겠으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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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정말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탑을 이끌어주신 우리 리더님들이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탑 산하의 총장님들을 모시고 스피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스피치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에서 정말 멋진 성공을 하셔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죠? 네. 우리 한상현 총장님 마이크 여시고요. 우리 한상현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그탑 산하 그룹 전 세계에 많은 리더님들 다 모이셨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올한 해, 정말 저한테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이했었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째, 만으로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 코로나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애터미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처음에. 그런데 정말로 발빠르게 대처를 회사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애터미라는 회사는 정말 순항을 할수 있는, 그리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정말 멋진 그런 회사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저도 똑같이 지금 성장을 했고요. 정말 이 애터미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전에 저는 10년 전에 정말 제 인생은 형편없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기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정말 애터미를 만나서 불과 3년 만에 리더스클럽 억대 연봉자가 됐었고 다시 1년 반 후에 로얄 리더스클럽에 들어갔고 지금은 곧 크라운 클럽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제 삶이 이렇게 변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늘어나 따라서 제 삶이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양가 부모님한테도 편안하게 이렇게 그 생활비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자녀한테도 자녀가 하고 싶은 모든 그런 자기가 이렇게
그런데 모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늘 옆에 있으면서 저한테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제 집사람이 반대를 했지만은 지금은 너무 이렇게 그 행복하다고 항상 입가에 그 웃음을 띠고 있는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한 뭐 몇 개월 이제 시작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이 안 되신 조금 이렇게 더디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라는 사업은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애터미 사업을 끊임없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우리 리더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봐왔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성공을 하고 리더스 클럽에 올라오고 로얄 클럽까지도 지금 다 올라오셨어요. 그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애터미의 어떤 어떤 그런 거죠. 애터미의 강점에 의해서 그 모든 부족함이 다 감추어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탑 시스템 탑 시스템의 정말 그 헌신적인 그 제 노력 각 리더들의 형제 라인 그 파트너 리더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 우리 총 리더시죠. 노정구 단장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서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하셔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좀 더 편안하게 저희가 사업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룹도 많지 않을 걸로 봐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탑 시스템이 정말 경쟁력이 있었고 저한테는 그 경쟁력 덕분에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이 탑 시스템에 접목돼서 계속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정말 2022년 이민년이라고 그러고 검은 호랑이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검은 호랑이라 그러면 보통 색깔이 아니죠, 그죠? 좀 이렇게 상서로운 그런 호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에도 정말로 그 기대가 되는 한 해가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도 충분히 제 그 목표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는 지금 달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크라운 클럽에 이제 제가 이제 4월경쯤에 아마 크라운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 클럽에 입성을 하고 목표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2022년 11월에는 크라운 마스터에 도전을 해서 정말 한 해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저는 목표를 잡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년 목표를 잡으셔서 정말 그 새해가 시작될 때 목표를 잡으셔서 그 모든 성취를 이루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상현 총장님 정말 애터미에서 많은 것을 정말 이루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럽고요. 우리 한상현 총장님 앞으로도 정말 애터미에서 많은 리더분들을 육성하시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상현 총장님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스피치 하실 분을 모실 텐데요. 우리 정말 이 탑그룹이 우리 리더님이 아니시면은 정말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해외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해서 이렇게 언제나 진행을 해주신 그런 리더님이십니다. 네, 우리 변인성 총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어떻게 그래도 2020년도보다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위축도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애터미가 많이 성장했죠. 그만큼 회사가 발빠르게 앞서가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그래도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보다는 애터미를 하고 계시는 우리가 성장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보다가는 2021년도가 성장을 했는 것 같아요. 20년도의 매출하고 2021년도 매출하고 보면 코로나 오기 전 매출을 이제 그 정도 이제 올라왔는 것 같아요. 좀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이 이제 되었는데 제 매출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도 조금 성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하고 여러분들 이제 같이 진행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인도네시아나 태국, 중국, 캐나다 리더분들이 잘 이렇게 진행을 해줘서 아마 시스템이 거의 안착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거의 이제 해외가 시스템이 거의 안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도와가지고 리더분들이 같이 함께 해서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새해는 크라운 클럽 한 6월 달이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이제 6월 달 정도 크라운 클럽에 입성을 하고 11월에 단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의 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파트너들 목표를 맞춰서 일을 했는데 2022년도 새해에는 내 목표를 세워서 제가 제 목표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이제 남은 시간 3일 남았는데 2022년도 모두 두 직급 이상 목표들 세우셔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 3일 남은 거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 목표 한 바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인성 총장님의 정말 멋진 스피치를 잘 들어봤는데요. 또 2022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늘 또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변인성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가 또 이분을 생각하면 정말 그냥 아우라가 쫙 느껴지죠. 네, 애터미의 작은 거인입니다. 네, 우리 백성옥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단장님을 모시고 명품 우리 탑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글로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나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정말 다른 라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다른 로얄마스터 라인들을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라인과 상관없는 형제 라인도 다 모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들 구심점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멋진 우리 수장이신 단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많은 스폰서 파트너들 그리고 탑 리더님들이 정말 정말 놀라운 그런 재심 합력으로 단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6개국어가 동시통역으로 조회를 한다 이런 놀라운 우리는 명문가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탑 시스템 속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 감사한 복을 내 가슴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애터미가 우리 가문도 바꾸고 모든 것들이 좋지만 소중한 나에게 소중한 나 자신에게 멋진 미래를 선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선물하는 일이다. 나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진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에이 조회 한 번쯤 가도 되고 다음에 가지 이게 아니라 스폰서님들을 뵈면 꾸준함 정말 반복의 지루함 그 다음에 그 지속하는 능력 예,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속하는 힘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능력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스폰서님들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탑 시스템 그리고 특히 멀리 계신 해외 멋진 리더님들의 줌 미팅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예,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만 탑에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고요. 예,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탑 시스템에 뭐라 그럴까 편승, 동승하면서 또 내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단장님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형제라인 리더님들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내년에는 저도 스폰서님 파트너님들과 함께 내년에도 크라운 클럽, 크라운 마스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관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멋진 성공자의 모습은 정말 언제 배워도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것 같죠? 네, 이렇게 또 멋진 스피치를 해주신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또 정말 애터미에서 아주 멋진 성공자이십니다. 네,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 나오셨죠? 어디 계신가요? 예.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에, 애터미 회사를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만나서 뭘 함께 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볼 때 도구, 결국은 애터미라는 이 비즈니스를 만난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터미 이 회사는 100년 가는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조의 매출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정말 애터미 초창기에 만났을 때 오늘의 정말 일어났던 성공자의 모습을 제 가슴에 제가 담았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크다 보니까 저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애터미 하면서 결국은 우리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슬럼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애터미의 큰 어떤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탑 가족 여러분들도 큰 어떤 꿈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됩니다. 결국 임페리얼을 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탑 시스템의 정말 우수성과 탑의 어떤 역량이 단장님을 비롯해서 로얄 마스터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능력도 있으시고 영향력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리더들의 그 능력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초대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리더를 복제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애터미에서 성공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회사에서도 풍신연등이라고 하는 정말 회사의 사자성어를 발표했죠. 결국은 정말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높이 나르는 게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내면에 어떤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용기, 집념이 강하다고 하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능히 정말 기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한 해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이제 연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 한 해도 회사에서 우리 사업자들에게 정말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그 노력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일신 또 우일신 이거는 나날이 새롭다는 얘기는 우리의 정말 노력의 대가도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회사 정책과 그리고 우리 탑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성공 사관학교도 또 준비되어 있고 탑에서요. 그리고 또 4월부터는 SSM, 세미 세일즈 마스터 이런 어떤 새로운 정말 쉽게 애터미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단 하나가 탁하니 이렇게 놓이는 그런 어떤 변화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목숨을 걸어볼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정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명 강의를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배고픈 사람처럼 갈망하라. 그리고 바보처럼 우직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세옹지마란 말도 있습니다. 화가 화가 아니고요. 복이 복이 아닙니다. 우직하게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일일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한 직급, 두 직급, 클럽, 여러분들이 목표한 클럽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멋진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합니다. 저의 목표도 물론 크라운클럽 내년 8월, 늦어도 아마 11월 안에는 저는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라운마스터도요, 우리 파트너와 함께 또 형제 라인과 함께 또 우리의 모두의 스폰서 단장님과 함께
정말 목표하는 이 목표는 변함없이 충분히 능히 달성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 탑 그룹의 큰 어떤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원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사장님들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들 정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함께 내년을 준비하고요. 모두가 다 내년에 여러분들 원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해서 정말 내년 1년 후에 오늘을 또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열 또 로얄 마스터님의 정말 멋진 스피치를 또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탑그룹의 멋진 리더님들의 스피치를 듣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뜻깊고 아주 꽉 찬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말 우리 리더님들께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 이렇게 보내드려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요, 정말 우리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정말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죠. 네,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십니다. 위풍 당당 노정부 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헬로, 헬로 에브리온.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라운 마스터 노정부 인사드립니다. 예, 한 달 만에 뵙네요. 예, 어느덧 벌써 올 한 해 2021년 소띠해, 우리 한상윤 총장님 소띠해인데 소띠해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예, 우리 총장님들 스피치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제 사업자들이 우리 탑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연히 파트너들의 줌 미팅에 제가 들어가서 펭귄라인 리더 가서 강의하는 것을 봤는데 들었는데 그 강사가 아 여기는 탑이구나 정말 부러워요 탑의 울타리 안에서 사업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행운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편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 이렇게까지 됐어? 무거운 또 책임감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 동안 회사도 정말 정말 좋은 시스템과 신제품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사도 사업자들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회사도 계속 거기에만 몰두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비교는 내가 첫 번째 최고 컸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강국 없다는 것을 그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해모임이라는 강국을 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역설적으로 강국하면 어때요? 강국비가 올라가서 해년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폐단이 있었지만은 애터미는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절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대단한 회사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해모임을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사업하기에 굉장히 많은 공신력을 갖게 된 거죠. 저에게도 저도 그랬어요. 해모임 때문에 저한테 한 주문 들어온 게 글쎄요 한 50박스는 주문 들어온 것 같아요. 저한테 해모임 광고하대? 안 가야 돼? 해모임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한 50박스는 간 것 때문에 제가 판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정도로 A사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비근한 예로 그 하나를 내드렸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죠. 어떻게든지 많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ABR 시스템을 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학을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하는 초보 사업자들에게 접근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타협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스피치한 우리 총장님들을 우리 진두에 서서 이 탑 시스템을 진행하시는데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내 파트너가 없는 인도네시아에도 또 태국에도 그렇죠? 또 영어로 강의하는 영어 강사로도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정말 탑 시스템 원활하게 돌아가시킨 고생하신 우리 노얄 마스터님을 비롯한 노얄 클럽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리더스 클럽 그리고 국장님들 팀장님들 강사로 정말 고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협조 재심 협력이라는 그런 협력에 의해서 탑의 시스템도 점점 어떻게 돼요? 안정화되어 가고 자리 잡아 나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과 또 스텝으로 섬겨주신 우리 스텝 섬겨주신 우리 사장님들께 우리 고맙다고 감사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년 한 해도 더 성기는 자세로 협력 체계를 갖추셔서 탑이 탑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사업이 진일보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 또한 많은 성장을 했고 내년에는 엄청난 성장을 또 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올 1년 동안 이렇게 우리 탑 시스템에서 회사에서 좋은 제품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리더들이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러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조직은 어떠셨어요? 좀 많이 좀 성장하셨어요? 예. 그래요. 성장하신 분도 대부분들이 많이 성장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사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탑은 회사의 평균보다 더 많은 매출로 더 성장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요?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작년 올 1년 동안 조금은 정체됐어도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망할 것 없이 올해는 내가 조금 정체됐다. 그러면은 왜 그랬는지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걸 안 했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걸 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년 신기일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대비 매출이 약 2조 2천억입니다. 2조 2천억이면은 수당이 얼마로 풀렸을까요? 7,700억 정도 풀렸다고 봐야겠죠? 7,700억 정도가 우리에게 수당으로 풀렸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수당으로 풀렸습니다. 에테비는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죠?
근데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수당의 비중이 많이 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자, 12년 제가 애터미 사업한 지 12년 됐거든요. 12년 됐더라고요. 아, 인생 너무 빨라요.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정말 보람 있는 사업 애터미와 함께 돼서 내 자신 참 흐뭇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정말 애터미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아 벌써 제 나이가 이제 한갑이 됐어요. 한갑이. 아 젊은 청춘에 들어왔다가 이제 벌써 중년을 넘어서 60대 이상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코너도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정말 내가 애터미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애터미를 안 했다더라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분은 글쎄요 애터미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중요한 것은 쌤쌤이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제 하여튼 저로 인한 탑은 지금 현재 저로 인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공자들이 배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기회를 찾게 되고 지금 저 멀리 있는 태국에 우리 사이폰 투타 스타마스터도 어때요? 아마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저 자리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폰 스타마스터를 제가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만났어요.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가서 만나서 원래 만난 것도 남편분을 통해서 만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의 태국이 만들어졌고 그죠? 제가 애터미 사업을 12년 전에 결단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 멀리 지금 인도네시아의 난이도 새롭게 예쁜 우리 난이도 그죠? 에? 열심히 지금 애터미를 통역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우리 토론토의 다니엘 우리 젊은 친구 다니엘 김도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안 했더라면 저분들이 과연 지금 애터미를 알고 있었을까?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지금 많은 우리 총장님들, 본부장님들, 노약결혼 리더스클럽들 그죠? 초창기의 모습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저분들이 에이전트일 때부터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우리 총장님도 지금부터 여러분 처음 보신 분은 처음부터 총장이 아니었다는 사실. 저 또한 처음부터 단장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죠? 우리 지금 총장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 거절하셨어요. 다 거절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유 안 해 이제. 아유 나 그런 거 안 해. 아이고 다단계 이런 식의 다 하겠어요 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배인성 총장만 그래요? 알았어요. 무조건 배인성 총장은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하자 하면 어때요? 뭔지는 몰라도 단장님이 하신 다음 날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거였고 나머지는 나머지 분들은 다 거절을 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한상인 총장님도 1년 동안 거절하셨죠. 1년 동안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한상인 총장님 아파트 관리소장 할 때에 우리 사는 아파트 관리소도 내가 안 가봤는데 그죠? 관리소라는 걸 처음 한상인 총장님 때문에 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게 관리소구나 라고 그때 당시에 한상현 총장님을 뵀을 때 우리 한상현 총장님은 아메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내통은 답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끊임없는 후속관리야를 통해서 한상현 총장님을 미팅에 초대하고 사업설명회 초대하고 석세시 초대하고 해서 오늘 지금 한상현 총장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이재열 총장 또한 마찬가지죠. 이재열 총장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속을 많이 긁어놨어요. 제 혈압을 많이 올리게 했어요. 우리 이재열 총장님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도 끊임없는 인내 속에서 그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죠? 진행을 내 할 일 내가 한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시간 속에서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될 인연들은 애터미와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똑똑한 우리 백성옥 총장님. 그죠? 우리 똑똑한 백성옥 총장님. 네트워크로 보면 저보다 굉장히 훨씬 많죠? 훨씬 많고. 그런데 그분이 애터미를 이야기할 때 옳다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거절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보고 계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거절하시잖아요. 저희라고 거절 안 겪었을까요? 저라고? 여러분들 스폰서님 총장님들하고 거절 안 겪었을까요? 그땐 더 그랬죠. 왜 더 그랬을까요? 사회적인 환경이, 사회적인 증거가 애터미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제가 그때 애터미 환경은 지금은 꽃피는 춘사물이라면은 그때는 엄동설한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쳐다보려고도 했고 들으려고도 건지한다. 똑같은 그런 피라미드 회사랑 정도나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아무리 좋고 싸다고 해도 어? 싼 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싼 게 비지떡이지. 그 8,000원짜리 7,650원짜리 펑크니 무엇이 좋겠어. 그렇죠? 15,000원도 안 되는 그죠? 에센스, 그 좋은 에센스. 창녕이 세상을 탄. 그 좋은 에센스가 그때 당시에 15,000원이 안 됐잖아요. 그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그 좋은 선크림. 7,650원짜리 선크림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다 거절을 했었단 거죠. 사회적인 증거도 없죠.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죠. 제품은 껌값이죠. 싼 게 비싸다는 생각이 강하죠. 엄동사람 맞아요? 다 그랬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스폰서이신 총장님들 또한 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 총장님들은 이겨내신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우리 견뎌낸 겁니다. 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반드시 시간 속에서 어때요? 반드시 오늘 같은 날이 온다. 오늘 같은 어떤 날이죠? 본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애때부터. 왜 반드시 바뀔다고 생각했을까요? 좋고 싸면은 그죠? 반드시 언젠가는 이 진실과 가치를 알 날이 올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내 사나이도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 버티셨던 리더님들 지금 다 삶이 바뀐 거죠. 성공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전분들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어요? 떠나갔죠. 왜 떠나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믿지 못한 거죠. 자, 지금 성공하신 리더님들은 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애터미는
그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 더군다나 네트워크마케팅 회사. 근데 제 눈에는 이게 엄청난 기회로 보였습니다. 처음에 이런 지금은 총장이신 우리 변희성 총장도 내가 간다고 무조건 믿고 따랐던 변희성 총장도 애터미 막상 세미나장에 와서 애터미 환경을 보니 가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오는 사람들의 인적 부서가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젊고 샤프지 않았어요. 세미나장에 그 많은 세미나장인 사람 냄새가 나서 코를 틀어막고 드려야 되는 왜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 저는 그때는 젊은 축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젊은 축에 들어갔어요.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지팡이 짚고 한심하죠. 그러니까 우리 변희성 총장이 우리 여기서 이걸 해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야야. 아직 젊고 똑똑한 놈들이 이 가치를 몰라본다? 이건 우리 세상이라는 거야, 역으로. 어?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요?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에요? 제 강의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과연 내가 어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우나에서 다 온탕에 다 물을 담그고 머리 뒤로 제끼고 내가 애터미를 왜 했지? 애터미를 내가 왜 했지라는 생각을 어제도 해봤어요. 결론은 우리 박한길 회장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요? 우리 박한기 회장님이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박한기 회장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왔더라고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절대 제품을, 그렇죠? 절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운 좋게, 만약에 우리 박한기 회장님한테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갔다면 이 제품 성공 못했습니다. 마케팅의 천재. 우리 박한기 회장님한테 이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 저는 그때 야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저분은 정말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계신구나. 그 자기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야, 제 눈엔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런 분이라면 한번 멋지게 같이 동참해보고 싶네. 맞지? 그런 생각을 어제 내가 사우나에서 누워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내가 그랬었지. 진짜 그러길 잘했지. 그리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 애터미를 참 대단하다 너도.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던 애터미를 너도 어떻게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믿고 애터미에 올인할 수 있었냐. 저는 참 어제 그 사우나에서 다시 한번 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입니다.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예 믿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람은 어때요? 남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이 진실 그대로 받아들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남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남을 많이 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속이지 않을까? 그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다 결과를 봤잖아요.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자,
보통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근데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데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 그 차이가 어떻게 애템의 성패를 좌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내 성공이 보입니다. 내 성공만 생각합니다. 내 성공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총장님이 한 달 수당이 저렇게 많아? 아, 나도 돈 벌 수 있겠네? 물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업을 지는 데 있어서 내 이익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보이진 않지만은 믿음이 성공이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고 사업의 순리를 내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핵심 맥을 알고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애터미하고 인연이 아닌 사람들이죠. 안 그런가요? 애터미가 인연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은 되지 마시고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보고 믿으시잖아요.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오늘의 성공자들, 리더들도 처음부터 리더가 아니었다.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든 시절이었다. 사회적인 환경으로, 역경으로 이겨내고 하신 분들이다.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성공자들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들 보여주고 사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스폰서인데 주인공, 스폰서인들,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다음에 바톤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폰서님 뒤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애터미는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는 것. 심고 가꾼다. 심고 가꾸는 거예요.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다.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심고 열심히 가꿀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심고 가꾸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 없다.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들 잘 생각, 나 자신 한번 지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많이 심고 잘 가꾸고 있는지,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약 3조 매출을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약 3조면은 수당이 우리에게 얼마 올까요? 1조 500억이 데이터상으로 오죠. 1조. 1조를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에게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걷어가라는 겁니다. 1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1조 매출했다고 엄청난 신기원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1조의 수당이 풀린다니까 이제.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1조 매출했다고 우리 엊그저께 그랬는데 이제 1조의 수당이 풀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데도 안 심으실 겁니까? 심지 않고 거둘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심고 가꾸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하두가 그죠?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너는 이민년생, 이민년생, 이민년생 호랑이다. 이민년생 호랑이다 말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민년생. 근데 어렸을 땐 호랑이 띠인데 이민년이 아니야. 보니까 이민 호랑이들은 다 이민년인 줄 알았거든요. 아, 나중에 부터 60갑자에 의해서 60년만 한 번에 돌아온 게 이민년생이구나. 아, 이렇게 예,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그러면 어때요? 이민년 검은 호랑이란 뜻이죠. 우리 한상현 총장이 얘기했듯이 검은 호랑이 흔치 않죠? 상서로운 대단한 호랑이의 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러분의 조직이, 여러분의 힘이, 내 조직이, 내 소비자가, 나는 내년에 호랑이가 될 것인가? 내 조직은 고양이로 전략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다. 여러분의 행동에 달렸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심고 가꾸는 것 무조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심고 가꾸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스폰서와 함께, 스폰서와 같이, 늘 스폰서와 같이. 아셨어요? 스폰서 우산치고 스폰서를 무시하고 예민하고가 아니라 스폰서를 존중하면서 스폰서 손잡고 함께 같이 힘껏 가꾸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중요한 핵심을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나 혼자 마이 하겠다 사람들은 결국은 애템에서 성공 확률 아주 성공 확률 낮습니다. 성공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시고 스폰서가 다 마음에 들어서 스폰서가 아닙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아십니다. 우리 스폰서님들 정말 훌륭하신 보통분들이십니다. 저에게는 어때요? 영향력을 주실 수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폰서와 사이가 너무 좋아. 지금 스폰서들하고 저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요.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제가 영향력을 받지 못했는데 왜 좋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나 이상 바라는 사람인데 우리 스폰서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그토록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말고는. 형제간도 내 성공을 질투한 사람도 있어. 근데 애터미는 유일하게 남인데 내 스폰서들은 다 나의 성공을 바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폰서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죠? 제공해드리고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해드리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당연하다. 당연한 거죠. 감사의 반대말.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려고 했으면 누가 제일 많이 갈등했어야 될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공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스폰서와 관계를 원활하게 잘 정립하실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핵심 키예요. 근데 아무리 스폰서 관계를 잘 정립해도 내가 신고 가꾸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얼려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총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임피를 가게 되겠네요. 총장님들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아, 나 크라운 마스터 가신대요. 내년에는 호령해야 될 것인가 고양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데이터를 통계를 보니까 어때요? 자영업자들이 87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87만 곳이 폐업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딸린 직원들이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까요? 그리고 평균 자영업자들 통계 수치가 평균적으로 43.1%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자영업자 평균 통계가 43.1% 마이너스 성장했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에테미에서 여러분 조직이 현상 유지만 했어도 대박이죠? 현상 유지만 했어도 대박인 거예요. 내가 신고 가꾸지 않았어도 현상 유지만 했어. 대박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 만났고 정말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역으로는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에테미 성공했다고 온통 차나깨나 에테미 생각만 한다면 길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널려있어요, 기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보람도 얻으신 분도 계시고 내가 비록 성장이 못하고 정체에 있더라도 자영업자 통계로 보면 아, 애터미나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현상 유진했구나 라고 이루어하시고 내년에는 어때요? 호영이가 되지 말고 반드시 혼행해야 되는 그런 멋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한 해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면서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얼른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믿기 때문에 보인다. 네,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을 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이 줌 미팅 시간에는요, 정말 애터미는 반드시 된다라는 증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의 모습이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사장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꼭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